이거 어때요, 이거? 왜 누가 오겠죠? 어서요. 저 하늘이. 안녕하세요. 민규입니다. 언니, 얘 인천 여신인데 할 거 있어. 하나, 둘, 셋.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, 라떼. 다 있어. 사교적인 외교관. 와! ESFJ. 저랑 똑같아요. 아. 내 성향하고 맞다 하면 O 아니면 X라고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. O, X, 이렇게 해요?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? 이거 어때요, 이거? 제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반해서 산다. 오. 제품이 별로여도 이분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고 하면 사세요?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에 아주 민감하다. 이거. 일단 조성아 선수는 X. 난 이거 선수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조성아 선수는 안 쓰이나 봐요. 쓰이는데 근데 약간 어쩌라고?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. 멋있네. 와 짱.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라떼맨으로서 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나중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욕하는 팬들에게. 어쩌라고? 라고 조성아 선수가 이야기하면 된다고 했어요? 라고 어쩌라고? 아무렇지 않잖아요. 아무렇지 않지만 그거는 아무렇지 않다고. 제 의상 아니잖아요. 저는 그렇다. 아, 아무튼 알겠습니다. 네.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를 만나야 한다. 그래서 집에서 누워 있거나. 집에 누가 오겠죠? 아, 집에 누가 옵니까? 집에 누가 오죠? 아, 집에 부모님도 오실 수 있고. 부모님이 찾아오겠죠. 아, 부모님 안 와요. 뭐 이거 제 질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보수적이다. X? 아, X요? 아, 그럼 조성아 선수가 개방적이다. 친구가 오는데 개방적이다. 몰라. 아니, 난 그냥 물어본 거니까 보수적이다. 그런 거 말고! 나는 현재에 충실하다. 이게 또 딱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아닙니까? 에? 이게 어떻게 충실하다. 그래요? 아야 뭐 보수적이지도 않고 현재에 충실하고 친구들 많이 오고. 아니 그게 아니라. 네. 진짜 어이가. 근데 만난다 해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 그렇게 되면 표승주 선수 뭐 만나면 다 결혼하게요? 네. 맞아요. 지금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? 상견례는 마쳤나요? 상견례 마친 거예요? 날짜 잡혔습니까? 네. 아, 사회자 잡혔어요, 사회자? 아니요, 사회자. 축가는요? 국회 받을 사람은요? 딱 괜찮아요, 안 도와주셔도 돼요. 아, 그래요? 힘든 날도 있겠죠. 저 하늘이 푸르는 그날까지 끊어도 돼요? 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.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은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 팀 많이 응원해 주세요. 이번에 기업은행으로 이적하게 됐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더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번 시즌에 부상 없이 네 진짜 파이팅 하시길 네,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우리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인사는 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다들? 안녕. 네. 아니야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? 이거 아니면. 손절. 언택트가 지나고 쿠택트가 왔어. 핑크검이들아, 내가 왔어. 36 끝났어. 네, 안녕하세요. 민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왜 멤버가 근데 이렇게 멤버예요? 걔는 친하나요? 걔는 안 저희도 친해요. 친하. 아, 네. 요거는 이거 좀 심하더라, 진짜. 아, 이제 카메라 켜면 이게. 카메라 놓을 때 또 일어나고, 다 시작하겠습니다. 이거 여기 띄워야 돼. 근데 이게 인천 여신인가? 너무 재밌다. 네, 유명하는 거. 김연경, 이재영이 절친 노트. 어떻게 작아진다. 정이 차려.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풀고 내려놓기 위해서 네네.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. 네네. 2020년 7월 18일 네. 오후 5시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여기까지 유튜브 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까? 아 맞습니다. 아 그 생방송인데 그쵸? 너무 안 받아준 거 아니에요? 아이씨.
벌벌 떠시는 것 같은데. 어? 정이 차려. 누굴 안 받아줘요? 내 애드립 이런 거.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고 만들어주셨는데 나를 좀 띄워줘야 되는데 뭐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? 아, 내 말 많았어요? 말이 너무 많다. 너무 재미없었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혹시 이쪽 볼도 맞을 수 있을까요? 그래요? 이제 또 우리 월드스타께 언제 한번 또 양쪽 볼을 맞을 안녕히 가세요. 아, 네. 네네. 그 나 혼자 산다. 아는 형님. 놀면 뭐하니? 네, 해야 돼. 어이, 그 새 프로그램보다 네. 주간백을 라떼맨이 장안의 화제인데 네. 또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재미없어요. 아, 라떼맨이? 네. 아. 아니, 라떼맨도 네. 라떼맨인데 네. 재미없어요. 아, 그러면 제가? 아, 오늘 재미없다고 안녕히 가세요. 제가 오늘 풀려고 왔는데 아, 또 안 될 것 같아요. 주간배구의 라떼맨이 더욱더 빛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아, 왜 그래요? 왜 그래요? 부탁드릴게요. 네. 야, 나 때는 말이야. 오! 와. 일단 걸음걸이부터가 살짝 시작하고 나 이제 형이야. 자, 어르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자.